자, 8번은 but입니다. but.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반대라는 걸 나타내서 앞뒤에서 무엇을 찾으면 된다? 반의어를 찾으면 된다. A 읽어보시면. God rewards those who choose good, but punish those who choose evil. 네. 무슨 뜻이에요? 신은 착한 선택을 하면 보상을 주고, 나쁜 선택을 하면 처벌한다. 오케이.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합시다. 신은 보상할 것이다. 보상의 주다? 보상할 것이다. 못 마는 사람들에게,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처벌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오케이. 다음에. 1 햄버거 for lunch usually is adequate burger, but for me it is not enough. 햄버거 한 개는 그녀에게 주로 적합하지만, 맞지만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adequate 뜻이 뭐다? 이게 알맞은,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adequate은 알맞은, 충분한. 그래서 A 뒤에 사선 보여주세요. A 뒤에서 사선. 예, 이게 2라는 뜻 가지고 있죠, 2. 2라는 뜻 가지고 있고, 그리고 E, Q, U까지 사선. 이거는 same의 뜻입니다. same.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내용 가면 되겠네. 그래서 알맞은, 충분한 이런 말이 된다. 오케이? 자, 그려보셨고, 네, C도 읽어보시면. Fighting has stopped, but it is expected to resume soon. 싸움은 멈췄지만 곧 다시 시작될 거라고 예상된다. 왜 기대된다. 오케이. 다음에 D. As time passed, 아, 여기 그 6번 분석 한번 해줍시다. RE에 끊으세요. RE에. RE가 뭐냐? 다시 Again이나 back 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Again이나 back 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UM이 zoom. 이거는 그 take란 뜻이에요. 다시 취한다. 오케이. 다시 취하니까 뭐다? 다시 시작하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D. As time passed, some stories were abandoned, but others persist and provided material for drama.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은 버려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추구했다. 그리고 제공했다. 드라마에 대한 제공. 오케이. 그러니까 몇몇 이야기들은 abandoned, 버려졌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persisted. 그러니까 abandoned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살아남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고, 여기 persisted, 여기 PR에 또 사선 그어주시면, per, 이게 완전히라는 뜻 가지고 있고, SIST는 stand, 서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assisted 뭐 이런 거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단에 단어 유추 연습을 보겠나이다. 자, 여기 지금 언더라인 쳐져 있는 collaborative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고 유출해 보면 돼요. 인디비주얼이 뭐예요? 개인이요. 콜라보러티브의 뜻이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반대. 반대니까? 연합. 연합? 협력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explorers 탐험가들은 are not individuals starting alone. 혼자 착수하는 개인이 아니다. But 그게 아니라 members 구성원이다. Of a collaborative undertaking. 그러니까 협력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구성원이다. 그렇게 내용 챙길 수 있었네요. 오케이. 다음에 2번은 I expected the drug to alleviate my headache, but it seems to have worsened it. 자, but 있으니까 이게 악화된다.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alleviate 뜻은 뭐다? 완화시키다가 되겠다. 오케이. 3번 읽어주시면 Language and culture may be considere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in thought, but they are indivisible in effect.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언어와 문화는 생각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독립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사실 뭐 때문에? Considere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in thought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생각 속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독립적으로 간주되지 못한다는 말이 그 individual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분리될 수 없는 이렇게 divide라는 단어 아세요? 네. divide 이게 divide 이게 divide가 들어가는 IN 사상 보여주시면 뭡니까 이거?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죠? 네. 그러니까 divide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individual 그러면은 나눌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나눌 수 없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 Dreams are informative in themselves. Informative on Uninformative. Uninformative in themselves,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data, they can tell us much about the dreamer. 꿈은 흩어져 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는 지금 uninformative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줄 수 없다. 네, 정보가 주다라는 단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라니까. 네. 그러니까 뭐다? 정보가 없다 하면 되겠죠. uninformative in themselves. 그들 스스로는 그것들 자체로는 정보가 없다.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data 다른 자료들하고 결합이 될 때 They can tell us much about the dreamer.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뭐를? 꿈꾸는 사람에 대해서 그 꿈꾼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그 아래 보기에서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요? CEO? 그치, complaint이지.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The postage stamp. 우편. 네, 우편은 simplified. 단순화 시켰다. 뭐를? 내는 지불 방법. The payment for postal service. 우편 서비스에 대한. But caused grumbling. 야기 시켰다. 뭐를? By those who did not like to prepay. 미리 prepay가 뭐예요? 미리 내는 거죠? 어, 미리 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을 야기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네. 자, 불평이니까 뭐 답은 뭘로? 네, complaint로 하면 되겠지. 오케이. 끝.